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라는 곡입니다. 오블라디 오블라다라는 뜻은 인생은 계속 흘러가는 거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멋진 인생, 즐거운 인생, 인생의 찬놈, 즐겁게 인생을 삽시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쾌하고 신나는 곡인데요. 차분히 강의 보시면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 설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코드 진행 보실게요. 먼저 코드는 딱 네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잘 보세요. 먼저 G코드입니다. 6번 줄 3프렛, 5번 줄 2프렛, 그리고 1번 줄에 3프렛이요. 다음으론 D코드예요. 6번 줄과 5번 줄은 뮤트, 4번 줄 개방형, 3번 줄 1프렛, 2번 줄 3프렛, 1번 줄에 2프렛이죠. 다음으론 E마이너. 6번 줄 개방현, 5번 줄, 4번 줄, 2프렛, 그리고 나머지는 개방현이죠. 다음으로 C코드. 5번 줄에 3프렛, 4번 줄 2프렛, 2번 줄에 1프렛. 다음으로 리듬 진행과 순서를 같이 배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노래는 뒷박자 포인트에 악센트가 있는 폴카 리듬 곡이에요. 따, 으, 따, 으, 따, 으. 이런 느낌의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16분음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서 밑에 다이아그램과 악보를 잘 보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순서를 송폼이라고 하죠. 송폼은 다음과 같은데요. 송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노래는 3가지 8마디 패턴이 반복이 되어지는 진행으로 나오집니다. A파트, B파트, C파트라고 편의상 표현을 할게요. 먼저 인트로 4마디 진행인데요. G코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G코드 진행할 때 뒷박자 악센트 포인트에 있는 진행이에요. 네 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1, 2, 3, 4. 네, 이런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잘 보시면 제가 커버 영상 올려드린 포인트는 이런 멜로디 라인도 같이 넣고 있죠. 멜로디가 진행이 솔, 시, 레예요. 그때 꾸밈으로 파에서 두 프렛 이렇게 슬라이드로 한번 진행을 한 이후에 되겠죠? 4분음표, 5분음표 두 개 이렇게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이렇게 네 마디 진행을 하시면 인트로 네 마디 진행이 되어져요. 다음으론 A파트 진행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3, 4. 또 D 코드네요. 그 다음 G로 가요. 2, 3, 4. Desmond says to Molly, girl, I like your face. And Molly says the ashtray, stick him by the hand. 2, 3, 4. 이해되셨죠? 다음으론 B 파트 진행 보여드릴게요. G에서 D, E 마이너, G, D, G 이런 진행이에요. 요 네 마디 패턴의 진행이 한 번 더 반복되어서 총 8마디 진행입니다. 자,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3, 4. D로 갔다가 Brown, G로 가고 D로 앞에 한 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조금 더 이 밀당, 다이내믹 효과를 좀 잘 내시려고 하시면요. 제가 친 것처럼 베이스와 멜로디를 나눠서 연주하시면은 조금 더 밀당하는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 진행은 A파트, B파트 한 번씩 더 총 16마디 진행한 이후에 C파트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C파트에서는 1, 2, 세 번째 박자 3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박자를 쪼개요. 다운, 다운으로 8분음표, 16분음표 두 개 그리고 4 이런 진행이 되어진 걸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파트 이번에 나오는 B파트 마지막 마디에 G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C파트 8마디는 앞에 G코드까지 묶어서 총 9마디 진행을 보여드릴게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2, 3, 4 1, 2, 3, 4
그 다음 진행으로는 A파트, B파트, C파트, 그리고 A파트, B파트 마지막 리프라이즈로 끝나네요. 자, 앞에 거는 중복되니까요. 마지막 B파트만 천천히 진행해 보여드릴게요. 3, 4. 이 마이너 가네요. G로 가고요. 마지막에 And if you want some fun Sing already da, da, da. 예, 이렇게 끝나요. 이 노래의 핵심 초점은 뒷박자의 엇박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악센트 포인트로 연습하신 이후에 속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멋지게 연주하시면 이 노래 마지막 구절처럼 Sing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노래합시다 이런 좀 관용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말씀 그대로 인생 흘러가는 거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항상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신청곡 있으신 분은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